딸기로 치아 미백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없어요. 포도주스가 편두통을 낫게 해준다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방법들은 손쉽게 건강을 관리하고 자신을 보살피기 위한 천연 재료 생활 꿀팁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부터 카운트다운합니다. 12. 편두통을 치료하려면 포도주스를 마셔보세요.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세로토닌과 같은 두뇌 화학 물질의 불균형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포도주스가 여러분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스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예방하시려면 포도주스를 마시세요. 포도는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2가 풍부합니다. 리보플래빈으로 알려진 비타민 B2는 두뇌 화학물질의 균형을 잡아주고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혈액의 철분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2004년 독일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의 신경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11. 연어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장 비싼 헤어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머리카락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연어와 친해지세요. 연어에는 머리카락과 두피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모낭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사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더 많이 먹을수록 머리카락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에 있는 에블론 피부 연구소의 설립자인 글리니스 에블론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보습 효과 덕분에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비듬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머리카락이 끊어지게 만드는 건조함을 줄여줍니다. 10. 레몬과 소금물을 마시면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과 소금은 몸에서 독소를 씻어내고 체중을 빨리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마법의 재료입니다. 2016년 프랑스 로레인 대학교의 사이먼 앤 손튼 박사는 연구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수분이 증가하면 장 운동이 증가하고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레몬과 소금물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진대사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칼로리도 필요 없이 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도와줍니다. 9. 치약을 사용하여 손톱을 희게 하세요. 손톱이 약간 노랗게 보일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희게 하고 싶다면 치약이 정답입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하고 보호해주는데 손톱에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케라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칫솔에 치약을 발라서 손톱을 가볍게 문질러 보세요.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처럼 손을 씻으면 짜잔! 8. 모발 성장 세럼을 직접 만들어 모발 성장을 자극하세요. 더 빠르고 건강한 모발 성장에 있어서는 식이요법이 핵심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만의 모발 성장 세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재료는 피마자유입니다. 피마자유에는 보습에 필요한 비타민 E, 오메가9, 오메가6 지방산 등 중요한 영양분과 두피에 침투할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아보카도 오일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최종 재료는 코코넛 오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기름 중 최고로 여겨지죠. 단백질의 손실을 막기 위해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유일한 오일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 줄기를 환경 및 태양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모든 오일을 같은 양으로 섞은 후 혼합물을 두피와 모발에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동안 마사지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샤워하고 나서 아직 머리가 젖은 상태일 때 머리끝에 기름을 바르세요. 일주일에 3번 반복하세요. 7.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레몬과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해도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큰 실수이며 특히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 체중 조절 기록부에 따르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잠에서 깬 후 30분 안에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 신진대사가 비교적 느리고 정상적인 속도로 작동을 시작하는데 1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완전히 깨기 전에 아침을 먹는 것은 포만감이 더 오래가도록 하고 나중에 과한 아침 식사나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6. 가수분의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는 대신 마시세요. 피부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콜라겐이 풍부한 보습제, 마스크, 세럼을 골고루 갖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콜라겐 혹은 가수분해된 콜라겐도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외모를 개선시킬 정도까지 피부에 침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충제를 먹는 것입니다. 독일과 브라질 피부과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가수분해 콜라겐을 복용하면 노화를 27% 늦출 수 있고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육 질량을 증가시키며 뼈 손실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5. 숯 입욕제로 피부 디톡스하세요. 정말요? 네! 활성탄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이 치아를 희게 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고 원하지 않는 과도한 기름을 피부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독소가 활성탄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큰 유리 그릇에 식용 활성탄 1 테이블 스푼, 베이킹 소다 4분의 3컵, 구연산 4분의 1컵과 2 테이블 스푼을 섞으세요. 코코넛 오일 3 테이블 스푼을 녹이고 이 재료와 섞으세요. 원한다면 몇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의 입욕제를 만들기 위한 틀을 준비해서 그 한쪽을 채우고 그 위에 올릴 작은 돈 모양의 두 번째 조각을 만듭니다. 두 조각을 함께 눌러서 봉인해주세요. 입욕제를 꺼내서 24시간 동안 말리세요. 준비 끝! 4. 소금을 사용해 내성 모발을 방지하세요. 내성 모발을 위한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 치료법을 찾고 있다면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붓기를 줄여주고 피부 자극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면도 후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2 테이블 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섞고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화장솜을 혼합물에 담갔다가 내성 모발이 자라는 부분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말리세요. 내성 모발을 없애는데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또한 내성 모발의 출현을 막기 위해 각질 제거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설탕 스크럽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3. 과일을 사용하여 이를 하얗게 하세요. 누구나 할리우드 스타일 미소를 원하죠? 좋은 소식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치아에서 누런 얼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기는 이를 하얗게 하고 커피와 와인 얼룩을 모두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입안에서 더 많은 침이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셀프 청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얼룩 제거제로 작용합니다. 오렌지나 신맛이 나는 과일은 충치를 일으키는 입의 산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건강한 담낭을 위해 커피를 더 마시세요. 비록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커피는 몸에 좋습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로 만든 커피콩 주스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담낭의 건강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1999년 마이클 리츠만 박사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동료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은 담낭의 수축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담낭 수축이 증가하면 담낭의 작은 결정체가 큰 담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핸드폰 스크린을 청소하여 피부 문제를 방지합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핸드폰 스크린의 청결함과 얼굴 피부의 상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균성 물티슈로 핸드폰을 정기적으로 닦아주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박테리아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볼에 갖다 대면 그 생명체들은 옮겨집니다. 전화기를 닫고 너무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말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뉴욕에 기반을 둔 피부과 의사 데브라 잘리만 씨는 말합니다. 이 생활 꿀팁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흥미있어 할 2000개 이상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영상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